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효 취소 중에서 무효에 관한 법리는 다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 빼먹은 게 판례 이론이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거래 원래는 뭡니까? 계약 허가제죠.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제 빠졌죠. 빠져가지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도 굉장히 기네요. 그쪽에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 있으면서 이제 민법 시험에서는 잘 건드리지 않는 문제가 됐어도 그래도 지문 속에 어려운 내용들이 전체적인 무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속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라고 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 허가 구역 내에서 우리 아마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유상거래. 유상거래니까 이 거래는 매매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나 지상권 등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던 이 법률 규정이 우리 통상적인 거래와는 잘 맞지 않았던 거죠. 잘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판례 이론이 뭐가 정립이 되냐면,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일 때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계약 먼저 체결하되 다만 그 계약 체결의 조건이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론이 하나가 정립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원래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났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계약 먼저 체결하면서 계약이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또는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오히려 우리 민사적인 거래 관행에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 먼저 했으니까 이거는 무효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무효로 보되 그냥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로 보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언제 유효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요,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때는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언제 유효로 되느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이때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5년 단위로 지정을 하는데 만료됐는데 재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도 유효로 확정이 되는데 이때는 소급효는 없어요. 그 해제됨과 동시에 유효 확정이고 만료됨과 동시에 유효로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나중에 받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미리 받았어야 되는 걸 나중에 받자라고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이 계약과는 별개의 합의가 하나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하고자, 그래서 허가를 받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계약상 의무는 아니지만 별개 합의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하나가 생깁니다. 협력할 의무가 하나 생기는데 이 의무는 계약상 의무는 아니에요. 계약 체결 전 단계 먼저 했어야 되는 걸 계약 체결하면서 별도의 합의로
토지거래 허가 받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협력 의무가 생기는데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쌍방 별도 합의니까 이행해달라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걸 소구한다고 하거든요. 소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행을 하지 않아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 손해를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금이 얼마다 나에게 생긴 손해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얼마 정도 손해배상하자라고 해서 손해배상도 예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손해배상금은 천만 원으로 하자 또는 손해배상금은 2천만 원으로 하자라고 해서 미리 예정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을요. 자, 그 대신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 협력 의무는 계약과 별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 의무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느냐? 이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계약 체결 전 단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받았어야 될 그 토지거래 허가를 지네들이 계약 체결하면서 나중에 받자라고 별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갑이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까지 다 받았는데 혹시 딴 사람이 돈 더 주겠다고 베팅이 들어오면 매도인 입장에선 아 이거 계약금 어떻게 괜히 받았네. 그래서 계약금을 100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100을 주는 만큼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씁니다.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이거는 무효니까 그냥 계약금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을 조금 미적미적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죠. 매수인이 눈치챕니다. 아, 이 녀석이 지금 딴 놈하고 교섭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해당 토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토지와 관련된 어떤 이익이 있고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 토지는 처분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토지와 관련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저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익이 뭐냐?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청구권, 이행 청구권 내지는 협력 청구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이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에 처분 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죠. 여기 이제 협력 의무와 관련돼서는 언급될 수 있는 거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상 의무를 한번 따져보시죠. 계약상 의무는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의 내용은 현재 무효입니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죠. 계약의 내용이 무효라는 얘기는 자, 쌍방은 서로 계약이 무효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도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는 현재 무효니까 쌍방은 모두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행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고,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채무불이행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행을 이날 하지, 뭐 매매 대금을 이날 주기로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날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니까 그 계약의 내용 자체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기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는 권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없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여기는 처분, 금지, 가처분, 뭐 청구라고 할까요? 그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비교해야 될 게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현재 있는 권리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현재 없는 권리거든요. 없는 권리는 보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는 권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건 현재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와 별개로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거래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적용되는 일반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규정은 혹시 이게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다, 그 반사회적 행위 첫 계약의 대가로 주기로 한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가 됐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토지가 됐든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무효죠.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자체가 혹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이루어진 거래 계약이었다, 그럼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가 됐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잖아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받아도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에 이게 무효였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한 혹시 비진의 표시였다든지 통종호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였다, 즉 107조 내지 110조에 해당하는 비통착사강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효 내지는 취소를 해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토지거래 계약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 허가 구역이 아닌 토지, 어디 있는 토지도 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럼 무효 내지는 취소 대상이 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혹시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됐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 계약금 계약은 토지거래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하지만 토지거래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앞으로 뒤에서 우리 계약금 편에서 공부할 겁니다. 매매 쪽에서 계약금 편에서 공부하는데 미리 알아둬야 될 건 계약금 계약은 본래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고 본래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독종계약이다, 독립된 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이 토지거래 계약과 별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고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종된 계약이에요. 독립된 계약이라는 얘기는 별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게 독립된 계약이고, 다만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근데 현재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 확정
확정적 무효는 아닙니다. 유동적 무효니까 계약금 계약도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현재 유효인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야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준 사람이 계약금 받은 사람에게 야 계약금 돌려줘라고 해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이 유효인데 유효인 계약에 의해서 급부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해약금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이 어디까지냐?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는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든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이든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다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어도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행한 바가 없다.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전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리인 거예요. 이거는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든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거래 계약이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이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되는 사유가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유동적 무효가 유효가 아닌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는요. 자, 당사자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계약이었다.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다.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다. 이거는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처벌도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징역까지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혹시 관할 간청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무효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불허가 처분도 둘로 나눠서 투기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이 되면 이건 그냥 무효 확정이에요. 확정적으로 무효인데 혹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불허가 처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갑이 토지가 갑자기 팔기 싫어요. 딴 놈한테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팔기 싫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는 척은 했지만 허가 신청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불성실한 기재, 또 증거자료 같은 거 첨부하지 않았대요. 그럼 관할관청에서 봤을 때 이게 투기적 거래인지 아닌지 의심할 만한 뭔가 좀 생겼는데 서류를 좀 더 보완해봐야 알겠다. 그럼 불허가 처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류 보완을 해라 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다. 여기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건 서류 보완해서 다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무효가 되는 사유는 저기 있는 사유. 저기가 뭐야? 여기 있는 것들 이거. 103조, 104조,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요게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무효가 확정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허가 절차, 허가 받기 전에도 허가 절차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허가 절차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게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었습니다. 요거 자체가 여기 있는 제가 여기 써드린 이 내용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 전부의 내용이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요거 자체를 뭐 예,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기 수업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짧으니까 요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요거 자체가 단위 문제 한 문제로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무효와 관련된 법리가 전개가 되면서 지문 속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지문 속에 하나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될 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면 원칙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인 거래 형태는 계약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 신청하는 거, 이것까지, 이게 보통 통상적인 거래 형태거든요. 거래 형태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계약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면 그때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허가 없이 계약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막 생겼어요. 서로 간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서로 간에 막 그 분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시장에 들어오면서 참 이상하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가 투기적 거래인지 아닌지를 관할관청에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인데, 계약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 신청해서 관할관청에서 투기적 거래인지 아닌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왜 미리 허가를 받고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라고 했을까? 이거는 계약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 받는다고 해서 서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 판사들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계약 먼저 체결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도 허가 받기 전까지 계약의 효력은 뭘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 그리고 허가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계약 체결하고 허가 받기로 했으니까 쌍방은 서로 무슨 의무가 생긴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생기고, 이 협력 의무도 두 사람 약속에 의해서 생기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 돼요. 다만 계약상 의무는 아니잖아요. 원래 계약 체결 전에 했어야 되는 의무죠. 그렇지만 지네들이 합의했으니까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손해를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되는데 손해를 하나하나 입증하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3,000만 원 손해배상하자라고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계약상 의무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상호간이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청구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 청구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전 행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있다. 요거고, 계약상 의무로 이제 넘어오면, 이건 계약과 관련 없는 의무였었어요. 계약상 의무로 오면은 계약의 내용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허가 받기 전이면 무효죠. 무효니까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행할 의무도 없고 이행 청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수가 없죠. 계약은 현재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의무가 전부 없고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 그날 이행 안 했대요. 채무 불이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계약 자체가 현재 무효니까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권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없는 권리를 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있는 권리니까 보전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없는 권리니까 보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도 청구할 수 없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모든 거래계약에 다 적용되는 일반 이론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와 관계없이 여기에도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허가받게 되면 유효, 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도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유효,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유효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 99년, 뭐 2000년인가요? 2000년,
2월 4일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허가 신청을 2월 5일 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구역 지정이 2월 7일까지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되지 않았었어요. 재지정되지 않았다가 2월 9일 날 재지정된 거예요. 2월 9일 날 재지정됐다. 근데 허가 신청은 아직도 관할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허가 신청서는. 그래,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가 관할관청에 들어가 있으면 2월 7일 날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2월 8일자로 유효가 확정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2월 9일 날 재지정됐죠. 그럼 이 거래 계약은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실제 사례고요. 이 날짜로 그냥 유효로 확정이 돼버린 거죠. 이 날짜로 유효가 확정이 됐고 2월 9일 날 재지정됐으니까 이후에 거래 계약은 다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엔 허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허가 신청서 되돌려 받아서 바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A급 문제로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요거 뭐 단위 테마 하나지만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오면 어려운 문제, 안 나오길 바라는 게 참 좋겠지만, 시험 공부하면서 안 나오길 기도하면서 요행을 바라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잘 정리하시기로 하고, 요번 시간은 요 테마 하나만 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